오빠! 인수야! 오빠 왜 이래? 진작에 병원에 왔어야지. 인수 너도 그래, 이 기집애야. 왜 말을 안 해줘? 네가 뭔데 우리 오빠 붙잡고 있느냐고. 야, 너 왜 인수한테 그래, 엄마. 미운 건 미운 거고 이렇게 됐으면 병원에 데려왔어야지. 그래 보고했으면 어떡하냐고.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. 인수가 왜 보고만 있었겠어요? 왜 없어요? 대금 빠져요. 당신이 왜 여기 와서 이래? 가요. 학교야. 왜 이래? 어쩌다 이지경이 된 거야? 승희야. 알았어. 나 나갈 테니까 얘기해. 작은 오빠 어떤 건지 겉도 좀 다시 봐주고. 왜 이렇게 됐는지 나중에 얘기하고 좀 보자. 어딜 얼마나 다친 거야? 형, 이사 왔다 갔어. 형까지 이럴 거 없어. 난 네 형이야. 의사라서 그런 게 아니야. 아, 영순아 고마워. 어. 애썼다. 넌 좀 가서 쉬어. 마무리는 내가 좀 이따 할게. 언니는 뭐 일 없어? 인옥이 고생 많았다. 손이 빨라서 그런지 몇 사람 몫을 해내는구나. 저기 아주머니, 마무리 좀 해놓고 잠깐 집에 좀 다녀왔으면 하는데요. 한 30분이면 돼요. 무슨 일 있는 게야? 어, 나예요. 아,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? 어, 나라니까 덕선이 이모. 저기, 지난번에 그 가게 있죠? 어디긴 어디야. 그 보건소 김서장 어머니인가 하는. 어, 그래, 그래. 저기 말이야. 어, 기태 씨가 거기 좀 알아봐줘. 마음에 안 들어. 그치만 어떻게 나와 있는 물건이 없는데. 어, 그래요, 그래요. 어, 그 아줌마한테 말 좀 잘해보고. 어, 그래, 그래. 부탁해요. 그래. 너 그거 하지 말랬지? 엄마야! 아, 깜짝이야. 왜 이러고 말을 안 들어? 난 반대라는데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야? 난 할 거야. 그런 줄 알아. 난 그저 아무 말 말아라. 누가 그렇대? 내 일이잖아. 내가 하겠다고. 너 집에 안 갈래? 여기서 아주 눌러 앉을 작정이야? 그래, 그럴 거야. 뭐가 어째? 가기 싫어. 안 간다고. 왜? 어째서 안 가? 아유, 언니는 정말. 거기 앉지 못해? 왜 이 얘기를 하다 말고 나가? 할 얘기 없어. 앉아. 무조건 피하지만 말고 얘기를 해봐. 왜 네가 여기서 장사를 못해서 애가 타는지. 저기 언니, 그게 있잖아. 아, 아니야, 아니야. 나중에, 나중에 하자고. 닥시라, 닥시라. 나중에 해, 나중에 하자고. 아이고, 저 애물. 내가 왜 말을 안 하는데. 속사정 알면 뭐 언니는 뭐 좋을 것 같아? 이게 생각보다 집이 좋으네. 나는 이 뭐 오막살인 줄 알았지. 하기야 뭐 예전에 선생 집이었으니까. 이분들께서 집 사시겠대요.
고맙습니다. 근데 정말 1년은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죠? 그럼요. 이분들도 당장은 이사 못 오신대요. 맞으시죠? 아, 예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인사는 돈까지 받고 해도 늦지 않아요. 자, 뭐 계약서 씁시다. 어, 큰언니 있었네. 아, 그쪽은 동생이신가? 자, 여기하고 여기, 여기 이렇게 두 상대를 찍으시고. 자, 어, 그 계약금은 가져오셨죠? 그러군요. 네. 아, 고맙습니다. 아, 그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. 이런 조건, 이런 분들 만나기 어려워요. 잘 사신 거예요. 을 비롯한 세 자매가 태어나 자란 곳이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추억이 담긴 집입니다. 인수를 위해 선뜻 집을 내놓기는 했지만 인옥은 부모님께 큰 죄를 짓는 것만 같습니다. 어, 계약은 했니? 네. 그래. 인수가 보답은 해줄 거야. 그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. 아, 그런가? 또 네 말 듣고 보니까 또 그런 뜻이 돼버렸네. 집 안 팔려서 인수 유학 못 보내면 어쩌나 그랬는데 막상 좀 그래요. 그 진작에 좀 상의를 하지 그랬어. 그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봤을 텐데. 제 동생 일이에요. 도련님께 이런 일까지 도움받고 싶지 않아요. 고집은. 들어가자. 아유, 이놈이 너희랑 탈만 났다. 이제 어디 갈 거야? 우리 학교 어쩔 거야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학교가 왜요? 학교가 왜요? 모른 척할 거야? 나는 모른다 그럴 거야? 아주머니. 아, 비켜요. 아, 대기 뭔데 또 나서. 아, 왜? 저때 마냥 아예 이놈이 저것도 품 안에 끼고 놀고 싶어? 야, 당신 왜 이래? 가, 가자고. 학교 보러 서울 가야. 가자. 가. 아저씨, 학교한테 무슨 일 있어요? 우리 학교 지금 병원에 누워있단다. 인수전 구하려다가 피투성이가 돼갖고 병원에 있대. 곧 죽게 생겼대. 네? 저, 인호가 네가 신경 쓰지 않겠다. 가! 가자고!